오늘도 이광수 씨 목격담 나오는 건가요? 예전에 레전드였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홍보 나오셨을 때 2019년인 거예요. 네. 어. 예, 이광수 씨 무한 목격담이. 네.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성향인 자체가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 오기 시작했어요. 형님 하나 읽어주세요. 옵니다. 옵니다. 정선미 씨가. 제가 27살 때 2017년도에 논현동 땡땡 빌딩 입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성형외과와 비뇨기과가 있었는데 오빠 어디 다녀오신 거였어요? 궁금합니다. 잠깐만, 지금 작가님이 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성형외과랑 비뇨기과에 간 적이 없는데 왜 둘 중에 하나 너였군데. 선미 씨 너 예? 그래도 그날 그래. 이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재미로 오늘 신문 성의가 있는데 제가 예 선미 씨가 2017년도 때 성형외과에서 제가 간단한 시술을 받은 적이 이제 속이 시원하시나요? 성형외과였습니다. 아 이제 속이 시원하시나요? 1667님 광수 형 얼마 전에 히치하이킹으로 태워드렸던 덤프트럭이에요. 부영 아파트에서 인창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정확하네. 이거 사실. 아 이거 이건 너무 구체적이다. 이게 맞아? 덤프 트럭을 제가. 아 잠깐만. 따봉께서 또 쓰시는. 여기 구리잖아요, 구리. 탔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작가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연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같은데 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광수 씨 1년 전에 런닝맨 촬영장. 지나가다 보고 사인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팬 됐네. 그때부터 팬 됐네. 너무하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야,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안 돼요 가요. 이렇게 사인해주세요는데 안 돼요 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행사가 최고예요. 아니 우리 또 쓰셨네. 왜 가라고 했나요? 바쁜 일 있었나요? 아니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바쁜 일. 광수 오빠 토평고 후배입니다. 오빠 고등학교 때 토평고 4대 천왕이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와 4대 천왕이었구나 토평고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대 천왕이라고 치고 나머지 나머지 세명은 내가 4대 천왕이 아닌데 나머지 셋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얘기 좀 해주세요. 동창인지 알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요? 그 친구. 4대 천왕. 또 해봐. 김영주, 영주, 그렇지, 영주 나오잖아. 최진석이하고. 아, 맞네. 영주, 진석이. 이걸 왜 적으세요? 아니 실제가 아니에요.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사대천왕 또 누구? 한명 남았어. 한 명. 영현이. 영현이하고 광수하고 이렇게 사대천왕이었네. 광수. 네 맞네. 아니 그냥 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사대천왕. 아니 약간 이름을 조직해봐도 철수 썼네요. 아니 그냥 그냥 친구 이름 얘기한 거야. 광수가 친구 이름 얘기한 거야. 네임밸류가 있어. 광수가 제일 위고 나머지 세 명이 밑으로. 어 맞네요. 사대천왕 문자 왔습니다. 이동희 씨 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광수 4대 천왕님이 왕이었었어요. 야! 오늘 사람 이름이 이동인데 씨. 아니 그 사람 이동이 이동인데. 아니 아, 재밌네 정말. 이 광고 뭘 이렇게 짧어. 예. 아 참. 자 우리 차승원 형님 나오셨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광수 씨. 네 안녕하세요. 김성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나는 여기 기대되는 또 이유가 그때 그 광수 목격담 때문에 이광수 씨 목격담. 아주 배꼽 잡고 웃었네 내가 아주. 오늘도 좀 조금만 달려보겠습니다. 아유, 그럼. 저 근데 저번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예전에 그 트럭을 태워주신 분이 기억이 났어요. 오! 덤프 트럭을 제가 그죠? 너무 죄송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분은 진짜인데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였어요. 갑자기 이거 막 이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 나머지는 가짜가 뭐예요. 나머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보니 지금 예,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니, 근데 기억이 났어요. 그거 말고 병원도 다 진짜일 거야. 그래 병원도 다 진짜일 거야. 비뇨기과 갔느냐 그때 성형외과 갔느냐. 아니 그거는 제가 간 적이 없는데 왜 아니야. 에이 그때 트럭도 똑같이 계셨어요. 맞아. 제가 트럭 기사님 그 괜한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그분 너무 다시 한번 드렸지만 감사드립니다. 이광숙 씨 목격담입니다. 2년 전 압구정 가로수길에서 아내와 아이랑 같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 키 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광숙 씨인 거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했습니다. 반갑게 인사 받아주시더니 대뜸 배고픈데 먹을 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분유가 든 젖병을 건네줬습니다. 흔쾌히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미치겠다,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잘 먹는 모습에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 분유가 맛있죠. 아이 분유 많이 먹고 싶죠. 아니 네. 지금 작가님이 기억이 나시냐고 여기다 드셨는데 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길 가시는 분들한테 분유를 얻어먹었다고요? 그거 마시고 10cm 더 컸대요. 그랬나 봐. 네. 아니, 그래? 저도 그날 가로수길 지내다가 광수 씨 분유 얻어먹는 걸 옆에서 봤는데요. 그때 광수 씨가 분유 먹는 연예인 처음 봐? 라고 하셨어요. 이광수 씨 목격담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었는데 신발 벗으니 키가 160이 안 되시더라고요. 가로수길에서 분유 먹고 그새 컸나봐요. 6443님 와. 아니, 작가님이 지금 신발 한 번만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신발 지금 왜 벗습니까? 아니, 영화를 위해서 신발 한 번만 벗어주면 안 돼요? 아니 신발을 벗을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샌들인데 지금 저 이광수 씨가 키가 몇이죠 지금? 전 190 이 그거 서 있지 않는 이상은 비교될 수가 없어 갖고요. 아, 저... 맞네. 분유 먹고 컸네. 맞네. 저 160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지금 이게 160. 분유 먹고 큰 게 맞네. 아, 그리고 또 양말 밑에 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확하지. 아니, 양말 밑에 뭐가 양말 밑에 검은색이라는 거 수상한 거 같다. 아니라 양말 자체가 아. 양말 저 자체가 아마 올리는 걸 거예요. 두께가 아. 양말 두께가 30cm라고요? 예, 양말 두께 아, 양말 끝에서부터가 킨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아, 그만큼이 다 가짜네 지금. 160. 이제 예, 들어오세요. 예, 예, 이제.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예. 아, 진짜. 아이, 컸네. 분유 먹고 컸네. 에러. 에러. 에러.